지난 2월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흔한 돈가스집 임시 휴무 안내라는 글이 게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돈가스와 냉면을 파는 한 식당 문에 부착된 임시 휴무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에는 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게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매장에서나 자주 사용되는 멘트인데요. 하지만 휴무 사용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식당 주인은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하게 임시 휴무를 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어 일단 베트남에 가서 두년 놈들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하겠다면서 집안일로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월 17일부터는 정상 영업을 할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후기 들으러 2월 17일에 꼭 가야겠네 등의 궁금증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은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전 세계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누리꾼은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며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2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시 휴업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해당 돈가스 집에 방문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너무 유명해져 버린 그 휴업 식당에 오늘 드디어 방문했습니다. 라며 찜찜함 주의라는 내용으로 오늘 뗐습니다. 이어 2월 5일 평범하게 돈가스를 먹으러 간 저는 엄청난 문구를 봐버립니다. 라며 얼마 안 가서 이 소식은 핫하게 인터넷에 퍼지고 설 연휴 내 여러 가족들 입에 오르락 내리라 했다며 궁금함에 여러 상상을 하면서 2월 17일에 해당 돈가스집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돈가스집 문에는 금일 휴무라는 안내문에 개인 사정으로 금일 휴업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돈가스를 생각하며 다음날을 기약하며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였지만 전날과 같은 안내문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는 2월 19일 또 방문하였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배달앱을 통해 돈가스집 오픈 여부를 먼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앱에는 정상적으로 주문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글쓴이는 해당 돈가스집에 갔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전과 다른 안내문인 주방보조 및 홀서빙 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픈된 상태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입구로 들어섰고 전에 보지 못한 아저씨가 어서오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글쓴이는 모른 척 주문하고는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후 밖에 나가는 남자분을 보고 글쓴이는 주방에 물어보려 하는데 안 보이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글쓴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에게 시침뚝대고 대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포장 주문했는데 스프도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여자분이 어눌한 한국어로 쓰모요 라며 말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글쓴이는 해당 여자분에게 말을 걸며 휴업 공지 보고 사장님 걱정됐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여자분은 익숙하지 않은 듯한 한국말로 네? 어떤 거요? 저 사장님 아니 사장님 저 밖에 나갔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글쓴이는 눈치를 채고는 모른 척 자리에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가게에 다시 돌아온 남자분은 주방에 들어가자 눈치 없는 여자분이 남자분 보고는 글쓴이가 사장님 찾았다고 얘기했다고 하며 이후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글쓴이에게 왔다고 합니다. 글쓴이에게 온 남자분은 저를 찾으셨다고 하셔서라고 말하며 안내문에 관한 내용을 모른 척 시침대고 말을 이어갔고 글쓴이는 남자분에게 그게 제가 휴일에 왔다가 문 앞에 있던 휴업 공지를 봤어서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아 라고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 글쓴이는 사장님 걱정돼서 주방에 물어봤었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분은 아 그거요 라며 허무한 듯한 웃음을 내었고 이윽고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자리는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포장한 음식이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어 글쓴이는 여사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못 들어서 아쉽다 라고 말하며 여사장님과 특별히 친한 지인분이 아니라면 끝까지 못 들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글을 맺으며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건 검거는 하셨네라고 말하며 여러모로 어떤 결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너무 열린 결말이 돼버렸네요 라고 아쉬워하며 혹시라도 여사장님 소식을 알게 되면 또 글을 써보겠다라고 말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씁쓸하네요. 이런 팟카스나 해피엔딩은 아닌가 보네. 더욱더 궁금해지네. 다음 후기가 기다려지네요. 정말 의외의 결말이네. 뭔가 씁쓸하다. 주작이었지 장난으로 등의 반응이 있었고 돈가스집의 주방 모집 글을 본 네티즌은 남편이 바람 날만한데? 일 11시간 근무 주 1회 휴무 250만원 주는 곳이면 주인장이 존나 악랄하겠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게 남성 사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할 얘기 없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 또한 후기를 들으니 뭔가 좀 아쉬우면서 찝찝한 느낌이 남네요.